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하나를 찍었는데요. 분명 찍을 때는 아무도 안 지나갔던 것 같은데 꼭 찍고 나서 돌아오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 사람 지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감쪽같이 지우는 마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펜툴이나 렉탱글 툴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M 눌러줄게요. 마스크 패스라는 게 나왔고 시계 모양 있죠? 마스크 패스에 키값을 줘볼게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마스크를 이동시켜줄게요. V 눌러서 기본 포인터로 바꾸고 마스크 테두리를 더블클릭 그리고 이동시켜서 사람을 따라가도록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쭉쭉 키값을 줍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마스크 패스가 사람을 잘 따라가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줍니다. F 눌러서 마스크 패더 열어주고 값을 살짝 올려서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줄게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사람을 따라가는 마스크를 만들었네요. 마스크는 이제 서브트랙으로 바꿔서 저 부분을 빼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스크로 사람을 지워버린 셈이죠. 그럼 이제 저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컨텐츠 어웨어 필을 꺼내줄게요. 그럼 이렇게 패널이 나왔죠. 알파 익스펜션은 살짝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건데 적당히 올려주고 필 메소드는 오브젝트, 레인지는 워크 에어리어로 골라주고 아래에 제네레이트 필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뭔가 로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면 이미지 시퀀스가 하나 생성될 거예요. 30초 정도 기다렸더니 효과가 적용됐네요. 플레이 해볼까요? 와, 정말 감쪽같고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이게 촬영 소스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지만 정말 강력한 기능인 건 틀림없습니다. 확대해서 봐도 뭐 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영상 소스를 하나 구했는데요. 저는 이 해안가 영상을 쓰려고 받은 건데 하필 사람들이 뛰어다니네요. 이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이나 펜 툴로 사람들 마스크를 씌워주고 M 눌러서 마스크 패스 열고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을 줄게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사람을 따라가도록 해줄게요. 쭉쭉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친구들이 어디 갔죠? 잠시 마스크를 논으로 바꿔서 확인 좀 할게요. 아, 먼저 뛰어나갔네요. 마스크를 좀 키워서 범위에 들어가도록 늘려줄게요. 마스크 속에 잘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확인하면서 아슬아슬하거나 삐져나온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이제 마스크는 서브트랙으로 바꿔줄게요. 확인을 해보면 네, 좋네요. 구멍이 아주 잘 뚫렸네요. 컨텐츠 어웨어 필 마법으로 구멍을 메꿔볼까요? 오브젝트 워크 에어리어로 고르고 마법의 버튼 클릭. 로딩을 좀 기다려주면 이미지 시퀀스가 하나 생성돼서 프로젝트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이죠? 자, 플레이해서 확인해 볼게요. 와, 이건 정말 고정캠이라 그런지 감쪽같이 지워졌네요. 정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영상 소스 선택 범위도 넓어지겠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 기능은 CC 2019 버전 이상에만 있는데요. 저도 이 기능 때문에 버전 올라왔거든요. 아래이신 분들은 버전업 생각해보시고 2019 이상이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